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 1,000만 건을 털어서 팔아온 중국인 전문 해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춘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강원도 펜션에 놀러 왔다가 붙잡혔습니다. 김준희 기자입니다. 너 나하고 일하나가 찾아. 능거장 미국 FBI 연방정부 내부의 기밀문장. 범죄 조직이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중국인 해커를 고용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처럼 국내 사이트 100여 곳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중국 조선족 해커 39살 여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내 대형 외식업체와 관광 학원 등의 사이트를 해킹해 1,0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털었습니다. 제가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사이트들은 거의 없었고요. 취약점이 약한 곳은 작업을 하면 10분도 안 걸려요. 불법 정보 구매자들은 텔레마케팅이나 광고업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해킹된 개인정보는 한 건당 10원이었지만 의뢰인의 요구 조건이 추가되면 700원까지 팔렸습니다. 여 씨가 지난 2011년부터 해킹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확인된 액수만 2억 5천만 원. 4년 넘게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며 한국 수사망을 비웃던 여 씨는 지난 20일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잡혔습니다. 한국 관광차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는데 강원도 홍천의 숙박시설에서 잠복하여 검거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여 씨를 구속하고 개인정보를 사들인 46살 김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김준희입니다.